이 훈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자주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 훈장은 정말 크나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특기자는 군복무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요원이 됩니다. 단, 순수 예술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예술요원 출신입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예술요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성악가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 됩니다. 판소리를 하고 있는 강태관입니다. 전주대사 승놀이 판소리 일반부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면제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의 경우 지정된 국내 대회 3개에서 우승하면 예술요원이 됩니다. 그럼 순수 예술 분야나 이런 쪽은 뭐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대표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병역 면제까지 해주는데 누가 봐도 이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은 좀 안 맞아 보이니까. 근데 예외종은 있는데 너희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왜 저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국위선양을 안 한 거고 그다음에 문화창달을 안 한 겁니까?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무대에 한국 전통 문화를 담아왔습니다. 예술요원 제도에 대중예술인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령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 예술은 대중문화를 예술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처음에 한류가 나왔을 때 뭐 심지어는 저는 시궁창 문화나 하수도 문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우리의 더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즉 전통문화 뭐 순수 예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가고 대중문화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부인 양 소개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슬람 보수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방탄소년단은 사우디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 야외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해외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3만 중동 팬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완화하며 방탄소년단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전통 복장 착용 의무를 폐지한 겁니다. 그 당시 표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진이 됐었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있질 않아요.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뭐 떼창이라 그러나 그 노래를 다 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한층 더 한국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여기 다니다 보면은 젊은 여성 중에 한국말 잘 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인사를 한국말로 다 하고 저 아는 여성은 또 한글로 다 카카오톡 다 보내고 한글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한국식품 판매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들이 자주 와서 한국 음식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슈퍼를 찾다 보고 김치나 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들 한국식품을 찾고 문의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 분들이 그 민간 사절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위 선양에 가장 기여한 예술인이 누구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국익을 선양했다고 그런다면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차별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 문제의식은 저 밥 딜런이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타는 시대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중예술도 딴 따라를 보면 안 된다. 순수예술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이제는 대접하고 공정하고 저 차별하지 않게 보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K-POP만 국위선양을 하는가? 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음식, 관광, 뭐 패션, 뭐 앱튼 뭐 해서 다 다운화된 사회잖아요. 누군가는 그 어느 뭐 세계 무대가 됐든 국내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K-POP처럼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 첨가하고 하나 첨가하고 계속 늘려가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늘려가야 될 거냐 이거지. 과거에는 우리가 병역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 중에 한 50%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한 10여만 명이 줄었어요. 특히 그 육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병역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